안녕하십니까. 수능수학의 트렌드 리더,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수학강사 이승효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폭풍 캐스트가 좀 몰아쳤습니다. 스터디 윗미부터 시작해서 워크 윗미, 산책하는 캐스트도 올라왔고, 누가, 선생님 유튜브 다 되셨네요. 유튜브다 되셨네요. 그러더라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케이팝은 위대하다 올렸는데 그 댓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달려가지고, 아니 학생들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케이팝 좋아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았나. 진짜 그, K-pop 씬에 있는 아티스트들 유명 아티스트들 그냥 뭐 댓글에 그냥 다 나온 것 같아 다 나온 것 같아 아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안 나왔네 이러면은 뭐 댓글 다시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올렸던 게 귀여움의 힘 파업 가와이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일단 귀여움 아좀어지러질한가요자 어지, 넘어가 보자 베개야 그만 돌아 그만 돌아 아베개베개 이렇게 눈 가리고 자는 거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염순이. 염순킴 인스타 있어요, 여러분들. 염순이. 지금, 어, 스포를 또 잠깐 하자, 그러면은. 모의고사 이름이 염순이 모의고사, 백이 모의고사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성격이 말이야. 염순이는 딱 봐도 알겠지만, 얘 좀, 얘좀 성격이 좀쎌것 같아. 좀 약간, 좀 착할 것 같아. 얘는 좀 겁이 많은 친구거든요. 겁이 많아가지고 뭐 조금만 뭐 하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물론 이제 뭐 먹을 거 있을 때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귀신같이 와가지고 밥 주세요. 이런 눈 동그랗게 뜨고 장화신는 고양이처럼 이러고있 있어 정말 귀여운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수학에 겁이 많은 시험만 봤다 하면 겁나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염순이 모의고사, 염순이 모의고사 있을 거고 요, 요 백이 같은 경우에는 아 염순이 이렇게. 우와, 그 무서운 척하지만 이빨좀 하찮죠? <laughs> 귀엽습니다. 센 척해도 어 얘는 이제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있어도 얘는 좀 약간 센 언니 스타일이거든. 무서워요. 원래 그 베기가 좀 바깥에 있던 친구예요. 이게 길냥이고 밖에서 막 새끼도 낳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좀밖에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좀 아팠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약간 그 눈물이 계속 나서 눈물 자국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백이는좀 세. 그래서 약간 그 담대한 본능을 갖고 있어요 사냥본능 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담대하게 나는 100점 100점 맞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좀 수준 올려서 어려운 것도 공부해야 되겠죠 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백인 모의고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순이 백인 모의고사 잠깐 스포를 해봤고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좀 귀여운 거 보면서 어, 이거는 지금 그 선생님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도파민 도파민 뭐죠? 도파민 충전. 어. 여러분들 아주 그냥 요새 도파민이 도파민에 절여져 있잖아. 유튜브 하루라도 안 보면 뭔가 좀 약간 <laughs> 좀 그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거 괜히 딴데 가서 쓰지 말고 선생님 새소식 오시면 이제 이런 귀여운 사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오늘의 제목은 이제 트렌드죠. 트렌디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트렌디하게 공부하면은 일주일이면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왠지 나보다는 이쪽이 좀 눈이 가죠. 어머 괜찮습니다. 염순이 보면서 어, 선생님은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괜찮아요. 자, 이 트렌 선생님이 이제 맨 앞에 수능 수학의 트렌드 리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선생님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트렌디한 거. 근데 그게 뭐 내가 뭐 캐스를 많이 찍고 뭐 이렇게 뭐 귀여운 옷을 입고 해서 그런 트렌디가 아니라 사실은 말이야.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진짜, 진짜, 진짜 되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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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디한 시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문제 은행을 만들어 놓고 그 문제 은행 안에서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지. 뭐 토익 시험 이런 게 아니야. 계속 새로운 문제가 개발이 되고 경향이 진짜 1994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벌써 30년이 넘었잖아. 근데 그 30년 동안의 수능이 정말 정말 변화무쌍하게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고, 특히 요즘은 또 많이 바뀌는 그런 시기예요. 한 10년 전만 해도 좀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유지가 됐었던 그런 느낌도 있었어. 그때는 이제 그 킬러 문제 전성시대 이랬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한 세대 문제 정도만 좀 바뀌고, 나머지는 그냥 다 비슷했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좀 많이 느낌이 좀 달라지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의대 정원 확대 이슈도 있고 이래서 예전에 수능 봤던 이제 그 수능 조상님들 시조세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다시 보려 그러면 이제 적응하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5년 전에 뭐 10년 전에 1등 받았다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심지어는 뭐 작년 재작년 1등급도 지금 수능은 또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진짜 잘 포착을 해야 돼.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최근 기출을 강조하면서 최근 순위 어떻다라는 그 트렌드에 집중해서 분석을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그런 것 같아. 선생님 이제 작년에 이제 인강 시작했고 올해도 그런데 6평 끝나고 나면은 학생들이 진짜 많이 늘어납니다. 상담도 많이 오고 점유율도 진짜 많이 늘어나. 선생님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점유율이 한80% 80%가 80 아니라 80배 가까이 늘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공부를 할땐잘 몰라. 공부를 할땐어 그냥 뭐 문제집 풀고 수업 듣고 이러니까 어 내가 잘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6평을 딱 보고 나면 뭔가 느낌이 되게 다른 거야. 내가 공부했던 거하고 뭔가 달라. 근데 선생님 수업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게 선생님은 진짜 완전 최근 기출을 강조하고 그 트렌드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겠다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6평을 봤을 때좀 편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서 수능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트렌드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강사가 이승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거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수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모두가 그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험생이니까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수능 수학 시험을 잘 봐야 돼. 내가 여러분들이 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딱 그거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옛날 수능이 어떻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9월 모평가그 다음에 수능 봤을 때그 시험을 잘 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설을 잘 보는 거에도 관심이 없고. 별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계속 신경은 쓰이겠지만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사설 못 보는 애들 많아요. 근데 평가원 시험 잘 봐. 교육청 학력평가 이런 거못 보고 내신못한 애들도 많아. 근데 수능 시험은 잘 봐. 그 내가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거지. 정말 철저하게 수능에 딱 맞춰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어떤 트렌드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트렌드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제 일주일이면 변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 같으면 정말 뭐 기본부터 충실을 해 가지고 막그막 두꺼운 그런 책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부터 봤던 뭐 그런 책들 보면서 그거 막 다섯 번 반복하고 뭐 교재 한권 끝내는데 막두 달, 세달 걸리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엄청 두꺼운 거. 그래 이한 권만 끝내면 그냥 완성이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있게 반복하고 이러다 보면은 시험을 잘 본다. 뭐 이런 게 이제 옛날 트렌드인 건데, 요즘은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때? 아니, 도파민에 지금 절여져 있는데, 그게 되겠냐고. 그게 되겠냐고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그 선생님 수강평 보면은 뭐 이게 되네?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3일 컷 했습니다. 뭐 2일 컷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와 있는 게, 선생님은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려고 하는 거지. 그게 너희들인데 뭐 어쩌겠어요. 너희들이 진짜 짧은 거 10분 보는 것도 힘들어하고 1시간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최대한 짧게 짧게 끊으면서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 수업이 이제 컴팩트하기로 유명한 거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안 그랬어요 5년 전 이럴 때안 그랬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제 온라인 세대니까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수강평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학생들이 근데 들어 있을 건 어떻게 다 들어있지?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 인기가 있는 거죠. 들어 있을 건다 들어 있고 진짜 그것만 쭉한3일 해가지고 한권이 끝나게 되면은 변화가 느껴진다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자 그러면은 그 변화가 일주일 안에 안 느껴지면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뭐내 수업을 듣든 무슨 수업을 듣든지 간에 내가 이제 마음을 먹었어. 마음을 먹고. 딱, 일주일을 하면, 와, 씨, 뭔가, 오, 대박.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건 공부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5 시간, 6 시간씩 뭔가를 배운다고 쳐봐. 뭐, 운동을 배우러 가. 선생님, 이제 테니스 치는데, 뭐, 테니스를 배우러 가는데,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일주일을 했다고 쳐보자.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하러, 그런 게임 아카데미 같은 데 갔어. 아니면 뭐, 춤 연습을 하러, 어디 뭐 댄스 레슨을 받으러 갔어, 뭐 p t 를 받아 이런 거 했을 때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일주일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쓰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딱 쓰고 나면은 이제 뭔가 좀 알아야 되는 거지, 그치 만약 그게 와 일주일 했으니까 이제 변화가 좀 생겼다. 나는 이게 뭔지 알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수능 수학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오게 된다는 거지. 느낌이 오게 되고 아 앞으로 내가 해야 될게 이런 거구나. 지금 좀 힘들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오면서 뭔가 기분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야. 근데 공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공부를 시작을 해. 그럼 재미가 없어. 일주일을 해도 뭔가 변화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선생님한테 상담받고 이럴 때도 선생님 버티다 보면 잘 되겠죠. 아니 버티다 보면 잘 되는 거는 맞을 수는 있는데 그 버티는 과정이 와씨 지렸다. 이게 되는구나. 하면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요. 그 느낌을 갖는 거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강좌를 길어도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에 여러분들 3.5까지 아직 못 갔다, 그러면 기계공 들으세요. 그럼 수원 수투 합쳐서 일주일이면 끝나. 상승 시작까지 뭐 해도 아무리 길어봐야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끝나.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맥락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 흐름이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 은 그런 거 있잖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몰아보기. 뭐 8부작 이런 건데 그 8시간 다 볼라 그러면은 일단 좀 집중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1시간짜리 이렇게 봤어. 몰아보기를 했어. 근데 중요한 것들은 다 들어있어. 와, 재밌다. 그럼 어때? 그 시리즈에 대한 맥락이 좀 이해가 되지. 흐름이 파악이 된다고. 그런 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기초 개념공사, 기계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수학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게 진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 그니까 러모든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잘할수 있거든. 그냥 하다 보면 언젠간 성적이 오르겠지 꾸역꾸역꾸역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수능시험은 그렇게 하면 잘볼 수가 없기도 하고, 요즘 트렌드가 그게 아니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역꾸역 절대 하지 말고, 변화를 느끼면서 해야 돼요. 자, 만약에 뭐 3.5, 뭐 3등급, 2등급 요 정도다. 요새 상담들 진짜 많이 오고 있는데, 크로나 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당연히 시나리오 3.5나 db 3.5 해야 되지. 그렇지만, 상시효과3.5 수학 1, 2, 그거 한권 끝내는데, 3, 4일이면 충분해. 충분하니까, 뭐, 길어, 길어야 5일이고, 일주일이야. 그러니까, 걔네들 꼭 하세요. 3.5 수원수도 꼭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진도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수학이 뭔지가 이해가 된다고. 근데 그냥 내가, 아 수학 잘해야지. 뭐 방정식 잘 풀어야지. 미분 잘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숲을 못 보고, 메몰되는 거야. 어떤 하나의 그냥 장면, 장면에만 메몰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아니, 수능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 수능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 알거든. 그래서 이제 트렌디하게 공부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트렌디하게 또 이런 것도 이제, 귀여운 게또 트렌디 아니겠어요. 아유!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동료가 되라냐. 와우, 백이. 너무, 내일은 내일 생각 그래. 아, 백이 이렇게. 아이고, 얘, 얘도 지금 이렇게 졸릴 때가 있거든요. 무슨 생각하냐옹. 자,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시고, 지금, 어, 그 염순이 백이 스티커와 포토카드도 지금 이제 제작을 하려고 살짝 스포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의 그 주제는 그거야. 길게 잡고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성적이 막 쑥쑥 올린다라는 그런 약파는 사기, 사기꾼 같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면 은 변화를 느낄 수가 있다고. 그 변화를 느껴서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꾸역꾸역 가다 보면 이거 세 달을 채우고 나면 지금 하던 거를 끝내고 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안 되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봤잖아요. 평전에. 그잖아요? 렇몇달 걸려가지고 했는데 앞부분 다 까먹고, 했던 거다 까먹고, 시험에 그대로 나왔는데, 이거 했었나? 막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라는 거야. 그 변화를 느낀 사람들이 요새 뭐 수강평이나 Q&A 같은 데 선생님들 피드백을 해주고 있는데, 어, 나보다도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들이 참 트렌디하다라는 걸 느끼는 게, 그 선생님의 의도를 진짜 잘 파악을 하더라고요. 왜 내가 수업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막 수강평 같은 거 남겨주는 거 보면은, 그래, 나보다 니들이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나보다너희들이 트렌디 할거 아니에요. 그치 잖아 자, 그래서, 아유, 이거 염순이랑 배기 보다 보니까, 이거 6평 전에 이거 쭉 올려드렸던 거거든. D-에서. 아유, 나도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햇빛 받으면서 자고 싶네. 자, 아무튼 수고들 하시고, 또, 재밌는 수업과 재밌는 캐스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